곤지가 바로 장난이에요. 곤쟁이 이게 지금 많으면 고기가 잘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, 빛나리 피싱입니다. 12월 5일이고요 지금 9시 14분 좀 넘어가고 있어요. 12월이면 거의 다 이제 깔치도 좋고 뭐 다른 거 이제 하려고 그런 시기잖아요. 장비도 많이 넣어 두셨을 테고. 근데 이 영상 또 한번 보시면 넣어뒀던 장비 또 꺼내야 될지도 모릅니다. 한번 가보실까요? 아, 전체적으로 한번 싹 한 풀 뜨고 올게요. 야, 나 지금 안 했는데 저 텐데. 지금 보내라. 자, 아이고. 오늘 쿨 완전 채우고 있는데요. 이 잡으면. 채 안 되나? 한 두 개 채워야 되지. 간만에. 간만에. 잘 되고 있습니까, 사장님? 네? 혼자서 두 개 하시다가 아 이제 이제 사모님 나오셨네 이제. 사모님 근데 나오셨는데 고기만 하고 계시네. 아이고 씨앗이 좋은 게 지금 밑에 쪽인데 밑에 쪽에 이런 거 좀 보세요. 고기를 잡는 거 위주로 한번 더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도 30만짜리 좀 있고요. 몇 마리 있습니까? 모르겠어요. 처음으로 선생님 잘 모릅니다. 큰 거 잡히시면 부르세요. 네. 자, 한번 싹싹 빨리빨리 한번 돌아볼게요. 자, 여기도 지금 쭉쭉 있고. 오이고. 이제 지금 사장님 혼자서 지금 이거 두 쿨로 지금 하고 있어. 장난 아닙니다. 이거 왜 소강 상태입니까? 소강 상태예요. 어? 소강 상태입니까? 입질은 당장에 오는데 그냥 오징어 빼먹고 입질은 샤를 오징어는 그리 많이는 없는데 이게 아웃이 잘 안 돼가지고 올라오죠. 그러니까 깨끗하게 오징어는 나눠보면 팔아먹고 오징어는 맞죠. 그 깔치 포를 들어가고 넣어보세요. 포를 들어가고 예. 어, 그 시간 마시고. 잘 돼가고 있습니까, 사장님? 아이고, 멀미를 해봤다. 예? 멀미를 한다고요? 몇 마리 더 올라와요? 저기 뒤쪽이세요. 바람이 좀 많이 좀 보라졌어요, 보라졌어요. 아유. 잘 돼가십니까? 잘 안 돼갑니다. 왜요, 사장님? 누가 잘못됩니다. 두번 태자면서. 두번 태자면서고요. 옆에 걸린 거 아니에요? 소리때 끝에서 날라가지고. 아, 저. 못는데 소리때가. 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가이드 쪽에 있잖아요. 그게 날이 좀 나가면은 가이드가 이상 있는가? 네. 물이 오래돼서 그런가? 그럼 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. 아니, 지금 리를 바꿔봤다니까. 리를 바꾼 게 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줄 날아가는 거는 거의 줄, 대가 잘못된 거거든요. 줄도 좀 하면 됐거든. 네. 한번 써보고 이제 대 있는 거는 나무 때라서
좋아요. 아이고, 목이 잘 올라오. 벌써 물고 있어. 큰 거 보이죠, 큰 거? 오이고, 그, 대물 나갔네, 대물. 이거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. 동영상이에요, 동영상. 마리수 많다고요. 이거 쿨러 사용이 넘치겠는데, 이 쿨러 딱 지금 작는 속도로 하면은 한 12시, 1시 정도 되면 쿨러 넘치겠는데. 그럼 들어가서 주무시는 겁니다. 포대기. 뭐. 지금 이거 올라오는 게 주종이 2지 반짜리. 이건 한 3지 정도 되는 거고. 오, 3지보다, 3지 반보다 조금 못 되는 거. 이건 한 2지 반보다 조금 작네요. 다 올라온 것 같아요. 여기도 한번. 자, 쿨러 딱 공조로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오, 한 2지 반보다 좀 더 크네요. 이거 한 2지. 이거 한 2지. 이번 좀 더 크네요. 자, 다 올라온 것 같아요. 이제 다른 분 한번 싹 한번 또 돌아볼게요. 대물 하나 올리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이번에 없어요. 이번에 없어요? 여기서 별 재미를 못 보고 계신 모양이네, 네. 사장님. 재미를 못 본다고 하셨는데,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. 올리는 거 한번 볼게요. 없어요, 없어. 한 마리? 한 마리? 두 마리는 두 마리. 풀치 두 마리는 두 마리. 자, 이거. 자, 포 뜨는 거 한번, 포 뜨는 거.
깔치 버트는 방법이에요. 일반적으로 그냥 막 너무 예쁘게 한 방에 쓱쓱쓱 뭐 나갈 필요 없고 이렇게 천천히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저렇게 잘라도 괜찮습니다. 그래갖고 안 되면 그냥 중간 탁 날려버리고 그래갖고 좀 길쭉하게 잘라주는 게 좋아요. 자, 올라오고. 아이고 사모님 원래 멀미를 많이 하십니까? 네? 원래 멀미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. 자, 시원하게 염 던지는 건 뭐지? 좋습니다. 던지는 모습만 보고. 온 배체는 지금 깔치가 깔렸어. 와, 시원 좋은 거 쭉 잡았네요, 벌써. 와. 자, 저, 뭔가 옆집으로 왔습니다. 왔어. 여기 뭔가 왔어. 뭔가 왔어. 자, 입질이 크게 휘청거리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나? 오오 좋아요. 오 한 마리 올리실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시는데. 오오 좋습니다. 우야 완전 처박히네요 완전히. 옆에서 얼마만큼 올라온가 볼게요. 자, 옆에서 이렇게 찍어야 돼. 아, 그 뒤에도 모르고 계시네. 일단은 없고요. 첫 번째 바늘, 두 번째 바늘도 없고. 한 2.7G 정도 되긴 해. 3G보다 조금 안 되는 거. 고기를 제가 얻어줬습니다. 이게 아닌데. 그런 제스처입니다, 그런 제스처. 이것도 한 2집 안보다 조금 더 크네요. 세게 치어박던 저거 같은데 3G짜리. 오우 뒤에 사람도 3G 잡았어요. 저것도 한 2.7G 정도. 오, 줄로 타긴 한, 오, 이 3G짜리. 아유, 큰 못한 미소가 뒤에서 지금 느껴집니다. 아우, 저 뒤에 사람도 3G짜리 잡았네.
끝난 것 같아 이제. 오우, 전 셰프사님들 고기 좀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. 잘하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저희도 끝난 것 같아요. 자, 여기 한번. 오우. 한번 올 때마다 일단 무조건 3G 이상 되는 건 올라오니. 오우. 줄을 걸었어요. 아,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낚시 대항이 샀다 했거든요. 그럼 못 받는데 크게 있거든. 그래요. 다큐멘터리 한번 찍어야 되겠네요. 아, 다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. 자, 한번 올리는 거 또 볼게. 보면 이게 막 큰 게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그런 느낌이, 아, 오를 때 조심스럽게 올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. 내가 보면 큰 게 없어요. 오, 큰 게 있나? 오, 저는 3G짜리 완전히 크진 않아도 괜찮네요. 다 된 것 같아요. 두 번째. 어, 낚시 두 번째랍니다. 두 번째. 지난번에 한 번 오고 나. 아, 이거 우리 사무장님 두툼이라고 지금 옆에 사장님 그 잡아주고 계시네. 아니, 멀미 안 하시고 괜찮아요, 이제. 멀미 괜찮아요, 멀미. 네. 그건 뭡니까, 그거는? 면담. 그러면 멀미 좀 안 합니까? 조금 변하네. 예. 네. 지금 바다에, 바다 뭐. 곤지가 바로 장난이에요, 곤쟁이. 이게 지금 많으면 고기가 잘 되거든요. 곤쟁이 보이죠, 곤쟁이. 장난 아닙니다. 오우, 또 크고 올라왔네. 확연하게 사이즈가 틀리죠. 일단 뒷모습만 찍겠습니다. 없어, 없어, 이제 끝났어, 끝났어. 혼자서 지금 두 개 돌려고 두 굴러 채우려고 하고 있어. 여기 우리 배 타시는 분 중에 대은하시대로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우리 배에서는 제일 잘 하시는 분이 항상 오면은 제일 많이 잡습니다. 이거 우리 보시면은 그대로 이거 초점에 10만 호 그냥 대연 낚시
그 릴에다가 그 다음에 딥헌터 이걸로 항상 제일 많이 잡아요. 이분이 이분이 제일 많이 잡는 이유가 어떤 이유겠습니까? 처음에 이분도 우리 배에 오셔갖고 수심 맞추고 바늘 하나하나 묶는 까지 싹 다 배웠거든요. 근데 그때부터 절절절절 다니시더니 엄청난 고수가 됐어요. 엄청난 고수. 던지는 거 보세요. 던지는 거 보세요. 손 해갖고 바로 딱 해주고 잡아주고 바로 내려주고 고기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그냥 넣었다 뺐다가 올렸다 미끼 체크하고 진짜 그거를 열심히 하거든요. 밤새도록. 그래서 항상 거의 뭐 탑입니다. 탑. 우리 배에서 항상 지금 두 쿨러 잡고 두 쿨러 자리가 한 자리 비어갖고 지금 요 한 작은 쿨러 이 40리터짜리 한 쿨러하고 70리터 저 쿨러 이거 보이죠? 그럼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. 풀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